제목 적으세요.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 자냐?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 자냐? 제목, 제목이다.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죄산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적으세요. 로마인서 3장 28절과 21절, 22절. 로마인서 4장 1절부터 11절, 18절서부터 25절, 로마 5장 1절입니다. 자, 로마 3장 찾으세요. 확인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론을 가져와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다 망해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여튼 믿음이야. 전부 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 믿음으로 철저하게 경건의 연습을 받지 못하면요, 전부 다 악한 자가 돼. 뭐 인간이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야.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다 같이 로마 3장 28절 시작. 다 믿음으로 되는 거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법에서 생기냐? 믿음으로 말이야. 뭘 믿느냐?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공부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예수님 계시다. 믿음 없다, 예수님 안 계시다. 결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랑에 수고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뿌렸습니다. 로마 5장 1절 찾으세요. 다같이 시작. 그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누가 18장 1절 말씀 볼 때 항상 기도하고 난망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 안 하고 성경 볼 수가 있어요? 하품 나오고 몇 분은 안 봐서 그냥 졸리고 말이죠. 그냥 30분만 성경 보게 되면 온몸이 쉬시고 말이지. 마음이 요동합니다. 사단이가, 야, 다음 날도 있지 않냐 말이야. 어느만 날이냐? 그러니까 세상 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쓸데없는 또 심심하기 때문에, 또 필요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락을 또 하게 되고 말이죠. 사단이가 마음에 충동질하는 거야. 믿음 없으면 다 망해요. 노아 때 믿음 없는 세대 다 불로 심판한 물로. 수동과 고모라 때 믿음이 없는 세대. 역사 봐도 60만 3,550명 20살 넘은 장정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
60만 3,550명이야. 믿음이 없는 것들 60만 3,548명 다 돼지고 믿음이 있는 요소 갈리 둘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끝날에 우리한테 그림자 뭐 그림자 수천만만 있지만은 끝날에는 믿음이 찾아보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과부떼기가 억울함을 당해서 변호사 살 돈도 없어. 재판장 직접 찾아가서 집에 사정 얘기하니까 옷 입은 꼬라지나 생긴 꼬라지 보니까 그 과부한테 그 돈 와이로 먹으려고 하다가 한 푼도 안 생긴 것을 알았어요. 한 푼도 안 생겨. 뭐 팍 따고 들어갔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재판장님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현명하신 재판장께서 올바른 판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못 들은 측에 날마다 매일매일 누가 18장 1절 아니요 기도하다가 난망하지 말라.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유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매일 과부댁에 가서 재판장한테 아침에 하니까 이 재판장이 본민이에요. 본민 머리가 그냥 띵해지고 무거워져.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 또 내가 집에 그 과부댁에 오갔구나 말이야. 아주 본민에서 생각도 못해 그 불의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이지만은 그러나 과부 말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오늘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정정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오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누가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얘기고 8절에 인자가 올 때 끝날 세상 내가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평간 제일교회 성도 전체 위해서 제가 땀 흘리고 눈물 나게 기도한 이유가 끝날에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시부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시부리 11장 7절 말씀 볼 때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건을 받아서 노아야에 나 이 땅 물로 천하를 심판하겠다. 언제 봤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받아서 귀에 들리는 거죠. 방주를 예비하라. 설계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을 경고를 받아가지고 보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보는 것 같이 믿고 방주 짓고 구원받았다. 이 시므리 11장 7절 말씀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방주 줘야 돼. 마태복음 본 말씀 볼 때 잘 드세요. 변호사에서 모세 1년 만났죠. 기도하다가 예수의 몸이 흰눈같이 그냥 눈이 얼마나 부실 정도로 옷이 변화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850년 전이야. 예수님보다 나타났어. 그거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고 말이죠. 2000년 전 모세 나타났어.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걸 같이 의논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네가 지금 방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만 올라가서 보고 아홉 제자는 산 밑에 있었죠. 그런데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리지 못해. 뭐 쇠줄도 다 끊어 펼친 판이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 예수 찾아갔다가 예수 못 만나고 제자들이 아홉 명이 수강아지들 모양으로 수태지 모양으로 거기 있거든요. 고쳐주십시오. 이 아홉이 발로 굴리고 뛰고 아멘 주 예수 뭐 해야 거뚝뚝하네. 그냥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실망했습니다. 그다음 내려와보니까 왜 자 복잡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아홉 제자는 초죽음 돼 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영문도 모르고 예수는 아시죠 하나님인데 그게 왜 그러니까 그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예수한테 당신 제자한테 고쳐달라고 왔더니 성경에 능히 감히 고치지 못합니다. 열두 제자 택해가지고 지신분도 택해가지고 병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마태 13장에서 볼 때 줬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보고를 해야 돼. 믿음으로 물건 잘 돌아뒀는데 창고에 두지 않고 바깥에다가 비 맞는데 한 대 두어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마음속에 그 당겨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주제에 대해서 그냥 방아치고 말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한망신당했습니까? 당신 제자한테 들어왔더니 능히 감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한번 고쳐보려고 하면 고쳐보시죠. 할 수 있거든. 마가 구장이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다. 믿음에는 생명. 생명이고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밤낮 믿음 얘기 듣지만은 오늘만큼은 귀도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 왜? 믿음 자신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만 들을 때 주께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능히 고치지 못하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거슬 뱁니다. 거슬 역자야. 뻔히 알면서도 순종 안 해. 속을 새겨.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하는 세상이야. 폐역한 세대라는 말은. 이 거짓말이요. 참 기가 막히죠. 마태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믿음 말씀으로 책망해서 야 귀신아 그 애석에 들어와서 지랄 발광 밖에 이 새끼가 떠들어대 나오지 못해 냉큼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제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아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겨다씨 잘하세요. 겨다씨 그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심으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하죠.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한다 깃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남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은 남한테 좋게 하는 일이에요. 꽃쭉 읽어보게 되면 겨다씨 말이 나오잖아요. 너 겨다씨 하나만 있으면은
뽕나무니 명화에 바다에 심어주면 심어준데 창조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어집니까? 땅이 있어요? 물에 심어주면 중심 잡아요 나무가. 내가 난 믿어요. 인간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양보 백 번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게 이 코반에 물이 있는데 이 나무가 심어집니까 여기가? 어? 옆으로 넘어지든가 자빠지죠. 어? 그 심어져요? 하나님의 창조하면 되는 거야. 이 지구 땅도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무거운 유성들이 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손 붙잡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 볼 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지구가 이 시방 공중에 우주에 또 있잖아요. 이게 또 있잖아요. 그 국민학교 먼저 가도 그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리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은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어주면 심어진대. 그럼 예수께서 불가능을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짓말 못, 다 능력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거짓말 못한다. 그 히브리 6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 볼 때 또 민수기 말씀 봐도 19장 23절이던가 그렇잖아요. 나는 밥 먹고 똥 싸는 인간같이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시곤치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까? 민수기 23장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 얼마나 불쌍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 성경을 쫙 읽어봐도 성경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지라. 믿음으로 창조했다. 히브리 11장 3절 말씀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창조했대. 보이지 않은 거 없는 거 믿음으로 창조했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러셨어요. 히브리 12장 1절에 믿음의 주라고 했어. 믿음의 주야. 믿음 자신 누구냐? 예수님이야. 믿음이 없다. 예수 없다는 얘기야.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요한에서 그랬죠?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다. 제가 그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대. 자,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자신이 믿음의 믿음, 믿음의 본체야. 근원이고.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한테 약속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해서 영원한 생명. 다 잊어버려도 생명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민, 하나님의 아들, 딸 됩니다. 생명 잊으면 끝이야. 아파봐. 어? 알아봐요. 여자 중에서 그건 남편 없고 자식 없어. 재산 없어. 내가 아픈데. 물도 안 넘어가는데. 눈뜨고도 피곤하고. 그게 건강할 때 잘 믿고 건강할 때 주님의 사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남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뭐까지가?
다 놓고 와야 됩니다. 땅에 무거워요. 땅은 무겁습니다. 흙은 무거워요. 하늘 양식은 가볍고, 그러니까 땅의 양식을 먹어봐야 그건 흙밖에 안 돼. 무거워.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고전 15장 50절에 기록된 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세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가벼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 요한 1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것은 뭐야? 하나밖에 없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온다. 믿음으로. 믿음 없으면 안 돼. 예, 마태 17장 20절이나 누가 17장 6절 말씀, 죄다시 생명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희가 죄다시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죄다시만큼 믿음이 있으면 불가형이 없다는 말씀, 뼈저리게 오늘 가슴 속 깊이 회개하면서 영접하고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생활 많이 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정말 내가 기다시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이 없다. 마가구장 23절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오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죽었다가 믿음으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장차 올 때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신을 믿음으로 왔는데 당신을 믿는다는 백성 가운데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한탄할 때,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 25절 이하의 말씀을 때 노아 때 인자의 몸은 노아 때 왔다. 노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 날짜를 알았습니다. 노아야, 예, 지금부터 7일, 노아 600세 2월 10일이라 그 말씀 받아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 2월 17일날 40주야 비가 내린다 그 말씀이 적용됐습니다. 적으세요.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결론은 뭐냐? 믿음뿐이야. 야고보 5장 15, 16, 골로새 1장 29, 2장 12, 살전 1장 3절, 2장 13절, 살후 1장 11절, 마태 19장 26절 다 찾겠습니다. 어디야 예배 시간 빠지면 손해야. 여러분들 하나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 오늘 다 잊어버렸던 믿음 하나만 잊으면 안 돼. 믿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네 애비가 아니야, 네 애미가 아니야 그래도 믿잖아요. 분명히 어머니 나 닮았거든. 나 어머니 닮았고 말이죠. 믿어요. 나를 밥을 굶이고 나한테 공부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무식하게 만들어도 내 부모를 내가 믿는 거야.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육신의 부모를 믿으신 데는 하나님은 더더욱 더 믿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믿음 없는 세상이 돼, 지방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짜, 진짜 챙기며 진짜 그러지 말고, 이게 가짜 세상에 진짜
여러분들 믿음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이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한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요. 다 같이 26절 시작.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바늘구멍 이 새끼손가락 또 안 들어가. 근데 약대는 우리 사람보다도 10배 이상 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깨쳐서들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부원불사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약대 갖다가 실 만들어가지고 끼면 다 발구멍 들어갈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그거. 어? 그렇잖아. 어? 아니, 하나님께서 약대 갖다 잡아당겨. 응? 요거나 같이 잡아당겨. 아주 잡아당기다 못해 마지막에 실같이 돼. 예? 그 차라리 집어넣으면 약대 다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괜히 좁은 생각 가지고 아이고 마 손가락도 발목구멍이 안 들어갔다. 응? 이 하나님께서 이게 응? 가능한 거예요. 난 그게 믿어. 그치? 잡아 당기면 뭐 조자줄 만들 때 쇠 이만한 돈이 나오잖아요. 탁탁탁 집어들면 납작이죠. 그거 또다시 기다려주는 그게 마지막에 가난한 한 초소까지 나오잖아요. 사람이 잘 만드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얇다만 그냥 응? 꼬리표 묶는 철사들이 얼마나 가늘어. 바늘만 하잖아요. 북극이야. 그것도 만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약대 응? 말씀 한마디로 늘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은 하나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죠? 틀림없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야. 가능한 거야. 사람 할 수 있대. 하나님은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나의 믿음을 생각해 주는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소망을 주고 날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말씀인데 이걸 소홀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믿음으로 성경 봐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 보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 100번 보면 100번 볼 때 그때 반짝이야. 예,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컴퓨터같이 입력돼. 입력! 믿음은 소홀해요. 생명을 잊어버렸어. 생명을.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데 아무리 자동차가 독일제다, 불란서 미제다, 빚 갚은 척 합니다. 한 2억짜리 이상 합니다. 제일 거. 전부에 가자는 거. 시발요. 개수령이 없으면 개수가 없으면 못 가잖아. 이 믿음은 그 마찬가지야. 그 믿음은 눈에 겨자씨만큼은 뭐 작아요.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단 말이야. 생명의 믿음이 있어 보세요. 이 육전 등치가 움직여. 움직여. 가기 싫은데 믿음이 가. 예, 아멘, 할렐루야. 갑니다. 이 고깃덩어리가 가요. 예? 가요. 믿음이 있으면 땅 파. 땅 팝니다. 믿음이 그런 거야. 자동차 움직이는 휘발유와 같다.
아무리 대포가 좀 뭐합니까? 대파리 없으면 그 부대는 망하는 거야. 내 믿음은 대파리와 같단 말이죠. 틀림없잖아. 아무리 교회가 좀 뭐야? 불 나갔다. 캄캄해. 뭐 눈이 보여야 되지? 이 전기불 마찬가지야.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네, 하나님 계시고도 환하게 보이고 내 앞날도 환하게 보이고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키웠으니 분명히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대 성공한다. 의심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거 봐요. 농사 짓잖아요. 노름에 미쳤다. 여자한테 미쳤다. 예? 또 어디 미쳤다. 약 줄 때 제대로 약 치지도 않아. 김밀 때 제가 김밀지 않아서 농사 망쳤습니다. 종자 본전도 안 나와서 정신차리 돼. 등록금으로 빛나지. 농사가 되시니 1년 양식은 뭘 하지? 그냥 온 집안이 한데 냉동관에서 떨게 생겨서 겨울에 뭐 땔감이 있어야 뭐 아궁에 보이라 불 때지 기름이 있어야 정신 차려서 다음에는 다 세상적으로 놀던 거 끌어방아치고 열심히 농사집니다. 이 부역에 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 마찬가지야. 세상 농사는 1년 못 지면 1년 동안 망하고 고장하고 굶주 죽고 배고프지만은 믿음 없으면은 세상 농사가 아니야. 평생 굶어 죽게 돼 있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주문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맺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그러한 산역사가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불찬정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믿음 하나만큼은 붙잡고 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백성들이요. 믿음의 역사 얼마 전에 믿음이 없으면 죽정이, 믿음이 알맹이, 믿음 없는 건 죽정이 이런 마음들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부자, 믿음 없으면 가난미 탈리 없습니다. 왜? 믿음 있으면 믿음 자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게 와 있어. 믿음 없다? 그분 나갔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있으면 다 얻은 거고 예수 없으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안에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부모 믿음 있으면 다 있지만은 믿음 없으면 다 잊어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 보내주십시오. 왜 내가 다시 땅에 가겠느냐?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당하는 유황불이 있다고 하는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갈 필요 없다. 율법이 있었고 이혼 선자가 있었고 그 말도 듣지 않은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간다 한다 믿겠느냐? 갈 필요 없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이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갑니다.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인자 이만 노아 되었다. 노아 단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때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야. 전 세계에서
그러니 일곱 가족을 구원시켜 합니까? 노아까지 여덟 명. 다 죽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 평강 제일교회 성도님들 처음 교회 등록했고 올해부터 믿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믿음만큼은 지키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고난 중한 때 십자가 하루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목요일에 하신 말씀이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생명 나 하나도 놓치기 싫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긴 생명 내가 그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야, 내일이면 당장 십자가 못 박아서 캐하는 팔인데 그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 마음이 민망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잊어버리고 우리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볼 때 기도하시는 그 모습 볼 때 제가 그 대목일 때가 나도 엎드려서 하나님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족마다 다 잊어버려도 믿음 하나만큼은 전 가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러면 가정에 형통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적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창세기 18장 14절 욥기 42장 2절과 예레미야 32장 17, 27 스가랴 8장 6절과 마가 14장 36 누가 1장 37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으로 끝장을 볼 사람들입니다. 누가 매려고 말해도 끝까지 평강제일교회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지체고 그 때문에 믿음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받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당신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러한 자식들이 되겠습니까? 바라고 오란 것은 성령님의 간육한 요소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두터워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겨서 모든 생활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식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업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친구 세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여 바라옵기를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강력하게 믿음에 대해서 기도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날 갈 때까지 눈만 떴다 하면은 믿음 속에서 생활하게 되려고 믿음은 유자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 이끌어 가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